요리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게를 하는 게 꿈이에요. 30대 초반에 조리장이란 큰 위치에도 있었고 연봉도 이제 최고치까지 받아서 내 가게를 좀 하자. 그래서 시작하게 됐죠. 39살, 마침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초밥집을 개업했다는 갑부. 월 매출이 한 뭐 7천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. 의자가 한 15개였는데 그 정도 매출이면 아마 서울 안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에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. 오전에 오픈하면 한 100m 이상 쓰는 맛집 반열에 들었었는데, 야, 이 임대료를 건물주께서 엄청나게 올리시고 2년 만에 한 3배까지 올렸어요. 나중에는 못 견디겠더라고요. 요리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그 일식당을 접을 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쓰라린 마음을 달래며 다짐했던 한 가지. 그건 바로 월세 내는 곳에선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답니다. 당시 이제 강화도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. 좀 자그마한 데서. 그럼 제의가 들어왔으니까 일단 가보게 됐죠. 역시나 들려. 여기도 이제 코로나를 겪어야 되잖아요. 3개월이 됐는데도 월급이 안 나오네. 야,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. 밥을 먹고 지나가는데 중식당이 나와 있는 거예요. 진짜 친했던 사람들한테 전화도 하고 한 가족들한테 손도 벌려보기도 하고 한 1억이라는 돈이 더 필요한데 시작을 하게 됐죠. 이게 진짜 우연이죠, 우연. 우여곡절 끝에 이곳을 인수했지만 처음부터 대박집이 된 건 아니었답니다. 처참했던 개업 초기의 상황은 장부에 남아있다는데요. 아, 근데 보니까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. 3월 달이니까 3월 26일 날 3만 7천 원 팔았고요. 3월 27일 날 5만 4천 원 팔았네요. 하루 매출 6만 원을 넘기는 것도 꿈만 같은 일이었답니다. 지금에 비하면 몇 배 정도 올랐어요? 아, 지금에 비하면 대략 한 60배?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의 성공을 만들어준 건 2년 전 운명적인 만남 덕분이라는데요. 그 고구마를 팔러 왔던 할머니한테는 지금은 엄청 감사하죠. 월세 걱정에선 벗어났지만 손님은커녕 파리도 없었던 날들. 일단 포스기는 당연히 뭐 장사가 안 되니까 포스기도 필요가 없었고요. 아침에 4시부터 7시까지는 전단지를 돌렸어요. 근데 하루는 전단지를 다 집집마다 붙여놓고 내려와서 이제 다른 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경비원분이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저쪽 터미널에 있는 중국집에서 왔는데 전단지 좀 붙이고 갈게요. 그랬더니 당신 뭐야? 이런 거 왜 붙여? 여기다 붙이면 큰일 나니까 빨리 붙였던 거 다시 떼어갖고 다 갖고 가. 다시는 오지 마.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서럽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다 떼어갖고 그 새벽에 가게로 와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. 텅 빈 가게에 앉아 홀로 속상함을 달래던 갑부.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을 역전시킨 순간이 찾아왔답니다.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고구마 한 박스만 사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난 매출도 없고 너무 처량하잖아. 사실은 그 상황에서 사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. 근데 나 같은 심정이더라고. 내가 이분을 여기서 그냥 내보내면 안 될 것 같더라고. 그래서 고구마 한 박스를 샀죠. 그거 갖고 튀겨도 보고 삶아도 보고 간짜장에 넣어서 먹어보기도 하고. 내가 원래 잘했던 일이 메뉴 개발하는 일이니까. 그래서 시작을 했죠. 우연히 만난 고구마로 시작하게 된 메뉴 개발.
하나, 둘, 강화도를 품은 중식들이 차례대로 탄생하게 됐고 이 음식들이 그를 갑부로 만들어줬답니다. 그렇다면 이쯤에서 매출을 확인해 봐야겠죠? 오늘 한 460 정도 나왔고요. 평일날 이 정도면 뭐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. 운명처럼 만난 강화도 특산물과 그가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보상입니다.